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샘물과 같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두 사람의 어떤 선택이라고 할까? 두 사람이 취하는 어떤 처세술,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정, 어떤 위기 때의 선택,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뜻을 분별하면서 가야 하는가를 함께 좀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했던 그 실수 그리고 죄의 그 연장선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옵니다. 헤브론 저 남부지방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수도가 있는 곳으로 이제 파죽지세로 쫙 밀고 올라옵니다. 전세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미 다 압살롬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마음들이 국민의 여론도 흘러가고 물론 다윗에게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구축해놓은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기 때문에 맞짱을 떠서 한번 거나하게 했는데 근데 밀고 올라오는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중심 세력이 누구예요? 네, 자기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렇게 큰 죄악을 큰형을 죽이고 저 멀리 도망을 가도 그리워하던 그 아들, 멋지고 잘생기고 테리우스 같은 참 지혜롭고 자기의 어떤 후계자로 그래도 다윗이 염두에 뒀던 그런 아들, 그 아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비로서는 도무지 칼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미워도 자식 새끼니까. 그래서 피난을 결정하고 이제 도망을 가죠. 자, 도망을 가는 그 빈 무주공산인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압살롬과 반역의 군대들이 쫙 진주에 들어오게 된 그 1절입니다. 오늘 15절이죠. 오늘 첫절, 10절, 15절. 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니 근데 들어와 봤더니 누가 있어요? 후세가 있는 겁니다. 후세는 누굽니까? 예, 다윗의 아주 다윗의 모사죠. 모사,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 모사입니다. 아니 근데 후세가 도망을 안 가고 다윗왕을 따라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갑자기 압살롬을 막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만세, 왕이요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그러면서 아유 압살롬을 맞이하는 거예요. 의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 후세가 이 압살롬도 다 알거든요. 이게 머리가 민첩하고 명민하고 아주 총기가 있는 친구라서 사람 파악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200명 초청할 때 자기 사람이 될 만한 사람들, 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알고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알고 그리고 분위기와 기세가 세력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만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거든요. 200명. 그래가지고 다 세력을 규합한 건데 그때 이 후세는 없었어요. 얘는 다윗 편이야, 아버지 편이야. 그리고 제껴놨던 사람이라서 의외했던 거죠. 의외. 어? 안 갔네? 당신 왜 안 갔어? 아 이게 그럼 막 만세 만세 그러고 있는데 묻는 거죠. 17절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냐? 야, 너 다윗 편인데 너 야, 의리 없이 다윗 안 따라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고 거꾸로 묻는 거예요, 압살롬이. 의외라서. 왜 안 도망갔네? 아니, 너 왜 안 도망갔어? 묻는 거죠. 너 친구잖아. 어? 같이 친하게 지냈잖아. 왜 안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후세는
원래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왕을 따라서 피난을 가서 끝까지 생명 바쳐 섬기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 이 후세의 충성을 받아서 남기게 하죠. 남게 하죠. 예루살렘에 남게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 사무엘하 한번 보면 15장 32절 34절에 한번 보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5장 32절 34절 그 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34절. 자, 시작.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전략상 좀 그 전향을 하게 만들어요. 압살롬을 따라라, 들어가라.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아히도벨이야, 아히도벨. 이 굉장히 탁월한 모략가,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어디에 편에 붙었어요?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굉장히 잘 알아요. 오랫동안 전투를 같이 했고 전략을 짜서 다윗에게 올렸던 터라, 다윗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윗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때 뭐 할지 아히도벨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아히도벨에 의해서 죽게 그럴 신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후세를 남긴 거예요. 전략적으로 전향을 시켜서 네가 전략을, 아히도벨이 전략을 펼 때에 네가 다른 전략을 펴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켜라 라는 임무를 주어서 위장 전향을 시킵니다. 들어오게 되죠. 자, 근데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도 원래 다윗의 모략가였어요. 전략가였죠. 근데 이 친구가 압살롬의 편에 붙어요. 처음에는 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내려간다고 말할 때에 그 초청한 200명 중에 포함이 되죠.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에 물이 들고 그리고 그 편에 가담을 해서 결국은 대세의 흐름이죠. 대세의 흐름. 아유,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압살롬에게 가는구나. 왜 우리도 뭐 선거를 하거나 그 어떤 분위기를 보면 저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여론들이 그런 거 보잖아요. 그거 따라 움직인 거죠. 아유, 안 되겠다. 가자, 따라가자. 그리고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2절 31절 이 두 절에 나와요. 일단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때 반역을 이제 압살롬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어느 날 뻥 하고 터뜨리는데, 그때 이제 200여 명의 지난 4년여간 쫙 준비해 와가지고 내 편이 될 만한 사람, 내 세력에 가담하면 힘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쭉 초청을 하고, 그리고 전략가로서 이 12절, 잠깐만, 12절 이 아히도벨을 초청한 거예요. 모셔온 거죠. 자,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피난가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책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다윗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평생을 전쟁터에서 같이 달려온 사람이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하고 그렇게. 근데 결국 아히도벨은 어떤 걸 따른 겁니까? 의리를 따른 것도 아니고 같이 전쟁터에서 꼽힌 우정을 따른 것도 아니고 한 임금을 충성되게 따른 것도 아니고 뭘 따른 거예요? 대세를 따른 겁니다. 대세를 따른 거예요. 이 지금 힘의 권력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쫙 하고 압살롬에게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대세, 상황, 환경 속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한계예요. 후세는 지금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후세도 다 알죠. 지금 피난가는 상황인데, 다윗이 피난가는 상황이다, 도망가는 상황. 지금 대세가 압살롬에게 다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누굴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세가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수가 많고 적고 지금 뭐 기울고 있고 흥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후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그걸 평생 봐왔잖아요. 일생 봐왔잖아요.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주님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눈물 빼려 구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주 극소수죠. 인생에 있어서 그건 극소수예요. 일생을 하나님 붙들고 전쟁터에서 씨름하고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봐왔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런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충성이 있는 걸 누군 알아요? 후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분위기, 상황과 환경과 어떤 시세와 대세의 분위기를 따른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 후세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의 여러 사건 속에 던져져요. 항상 두 길이 있죠. 아히도벨의 길이 있고 후세의 길이 있고. 아히도벨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넓은 길이죠. 후세의 길은 좁지요. 아, 피난 가는 사람 따라가서 쫓아와서 다 죽이면 어떻게, 죽는 건데, 망하는 길 가는 건데, 좁은 길이죠. 여러분 어느 길 가실래요? 잘 생각하세요. 네, 잘 생각하세요. 피곤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 근데 넓은 길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 죽습니다. 넓은 길 따라갔던 사람들. 금방 이 분위기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펄펄 끓어서 그 따라갔는데 그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금방 다 망해요. 여기 따라갔던 사람들 싹 다 죽습니다. 좁은 길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은혜를 입죠. 참 큰 은혜를. 자, 그래서 여러분 줄 잘 쓰세요. 줄 잘 쓰세요. 아히도벨의 줄을 설 건가, 후세의 줄을 설 건가, 길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 시세, 분위기, 상황 그런 거 다 진단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정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나, 지금 어떤 사상과 이론과 이 세상의 풍속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 묻어가서는 안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돼요. 후세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자,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 아이도벨은 배신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서 시세와 흐름을 따라 큰 길, 넓은 길 간 그런 배반자인데 아이도벨에 베푸는 계략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아이도벨에게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보이는 건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가문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아히도벨이 움직이고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말한 건 뭐죠? 그걸 알아야 아 아히도벨이 이게 베푸는 계략들이 이게 지금 아이도벨이 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아이도벨이 악하게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건 뭡니까? 그건 어떤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요 말씀 지금 22절 무슨 이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뭐예요? 온 무리들 앞에서 다윗 왕의 부인들을 압살롬이 그렇게 동침하라는 아주 잔혹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계략이죠. 그 사무엘하 13장 11절 12절에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예, 지금 말씀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이죠. 사실은 암논이 이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장면인데 이게 연장이 돼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런 연장 속에서 나중에 이제 다시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는데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 사건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 너는 몰래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너의 이런 일들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게 할 거다. 너는 몰래 그런 일을 하게 했지만 나는 그런 일을 백주 대낮에 너에게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말씀이 13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책망할 때 12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1절 12절인데 한 장 더 갔어야 돼요.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12장 11절 12절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러니까 우리아이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그 일들을 몰래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시행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남의 여자를 이렇게 아주 그냥 겁간을 하는 듯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죄가 그래서 너는 몰랐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하리라
하고 말씀했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던 죄의 대가로 말했던 그 말씀이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이 다윗왕의 부인들이 후궁들은 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옥상에다 사람들이 전체가 보도록 그리고서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맞는 말씀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는다는 게 뭐냐면 용서가 되죠. 용서해 주셔요. 진심으로 주님께 구하면 용서가 돼요. 자, 그런데 용서와 더불어서 남에게 피해 끼친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나 혼자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상대방을 죽였어. 상대방을 도둑질했어. 남을 다치게 했어.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 자, 그러면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관계된 거예요. 남도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안 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죠. 자, 그런데 피해를 끼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죠. 피해를 끼친 건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내가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까지 그냥 도매금으로 용서가 되는지를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훈련이에요. 잘못된 교육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용서해 주잖아요, 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용서가 선포돼요. 용서, 네가 죽지 않을 거다. 죽어야 될 지금 대가였거든요. 근데 죽지 않을 거다.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말했던 그 일들이 지금 다윗 집안에 그대로 반복이 되죠. 용서가 됐는데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죄인 때문에. 이 죄인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 뭘 구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서 언약궤도 돌려보내잖아요. 아비아들이 가져온, 사독이 가져온 언약궤도 돌려보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인데 여기에 있는 게 여론이에요. 이 언약궤가 있는 건데 그 돌려보내. 그거 가져갈 생각을 안 해. 그거 붙들 생각을 안 해. 죄를 치르는데 그거 돌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게 할 거다. 그리고 시므이가 아무리 욕해도 냅둬라. 하나님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다. 내 잘못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뭘 구해요? 긍휼, 긍휼과 자비. 여러분, 이 다윗의 이게 두 사람의 이 처세와 더불어 이 밑바닥에 흐르는 다윗의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놀랍게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여지없이 해나가요. 거룩한 것 같죠, 여기 앉으면? 그러나 주님을 향한 눈길을 떼면 바로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요. 즉시로. 근육은 3일 만에 소실되는데, 영적 근육은 즉시로 소실이 돼요. 연약해져요. 그래서 늘 기대하는 것, 그 어려움과 환난과 나의 죄 때문에 초래된 모든 문제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뭘 구해야 돼요? 긍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리지 않으셔요. 항상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항상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너무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은혜 없이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과 은혜가 있는 정교인 수련회가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또 태영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번엔 좋은 아주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환상들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이 지구적인 신앙과 이 한국의 이 침체되어가는 신앙 속에서 이 서울제일교회에서 일어날 이 불꽃 같은 역사, 그 미래를 보는 거죠. 비전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안전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2박 3일에 일정이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여러분 가슴에 여러 가지 중보 제목 품고, 하나님, 우리가 아히도벨의 길이 아니라 후세의 길, 좁은 길이지만 걸어가서 하나님 은혜의 길 걸어가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